자, 이런 사주를 보면은 천간이 화생, 토, 토생, 금 돼 있다, 그죠? 순차적으로 상생을 하고 있다, 그죠? 그 생각 자체가 그래도 건전한 사람이야. 근데 지지는 그렇죠, 그죠? 신금이 미토에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? 노가 내려버려. 어? 미토는 토생금을 못하거든. 노가 내려버린단 말이야. 근데 이제 이게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? 편관이 들어있잖아, 그지? 이 남자라는 게, 남자라는 게 자기한테 어디에 들어있어요? 편인이다, 그죠? 그 이런 사람은 부부궁이 어때요? 안 좋지. 이 자체도 보면은 광고를 가지고 있죠. 시의 광고를 가지고 있잖아, 그지? 그 술미형이야, 술미형, 술미형. 자, 여기서 보면은 하나 또 이제 활용해 먹을 거 있어요. 급각살 전에 내가 한번 얘기해 준 적 있죠? 이 사주의 비밀을 한번 찾아봐. 언니 또 열심히 뒤지고 있다. 이걸 방합 가지고 봐야죠. 임묘지는 해자, 사오미는 묘미, 신유설은 인술, 해자축은 축지 그랬죠, 그죠? 축지. 자, 여기서 6월이니까 술이 있으면은 급각살에 해당되죠. 예? 급각살에 해당이 되니까, 자식궁에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죠. 예? 또, 자기 몸은 어때요? 왼쪽 다리를 전단 말이야. 예? 왼쪽 다리가 시원찮단 말이야. 그런 거 보이야. 그거 말할 수가 있잖아. 그죠? 신금이 기월에 태어나서, 그러면 뭐에 해당됩니까? 신금이 유를 보면 근록이야. 신금이 6월에 태어나면은 근록격이라고 합니다. 근록격. 근록격은 작용은 어떻게 하겠어요?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단 말이야. 그리고 또 근록을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마음이 어지러. 그래서 근록격이라 가지고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다. 이런 사람은 어디에 버려놔도, 시궁창에 넣어놔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 사람이야. 그래서 일주가 굉장히 왕하죠. 자, 일주가 신강하니 재관을 반기니 명예욕과 재물 욕심이 많아 직장 생활보다 사업을 하여야 한다. 남자잖아, 그죠? 남자. 이거 내가 좀 처음 딱 와서 사주 왔을 때 다른 거 말 안 했어. 뭐라고 얘기하면 혹 하겠어요. 신금이 미토를 보면은 재고잖아, 재고. 남자 사주잖아. 그럼 재고가 연애 있어요.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? 다른 말 안 했어. 당신 첫사랑 애인 먼저 갔네. 깜짝 놀라더라고. 맞죠, 그죠? 첫사랑 애인 먼저 갔네 하니까. 이 사람은 그 안 풀어주면 장가도 못 가. 그 또 신미일주는 이게 재고잖아, 그죠? 재고잖아. 돈 들어가면 안 나오지. 돈 들어가면 안 나오지. 근데 여기 술미 형이 돼가지고 돈이 덜락날락해. 형충이 안 되면 돈 들어가도 절대 안 나와. 전에 누가 묻더라고. 선생님, 우리요. 자기 조카인데, 여자인데, 신미일주야. 뭐 형도, 꼴청도 없어. 야, 얘는 돈 들어가면 안 나와. 나도 몇 살 안 되는 게 여신이라 그랬는데, 하늘에 뭐 돈만 몇만씩 뭐 주고 하는데, 싹 들어가면 있잖아. 아이스크림 자기 혼자 먹고 안 준대. 왜 지독한 거야? 그니까 신미만 딱 있으면은 절대 안 나와, 돈. 너무 그래, 너무 그래도 또 밉더라. 이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야. 근데 그때 왔을 때가 50대? 50대? 초반인가 안 그랬을 거야. 40대 후반인가 50대 초반인가 그랬어요. 당신 잠깐 못 간다 그랬어. 그게 술이잖아, 술. 영화의 묘지지, 그지? 이 관이잖아, 관. 자식도 없고. 직업이 뭐겠어, 직업이? 일단 월지로가 보는데, 월지로가 보는데, 이 신금이잖아, 요게. 이 뭐야, 정을기잖아. 예? 여기도 정을기잖아. 이 사주가 시끄러운 사주야. 신정충 하면 정기하고 불하고 간에 시끄러운 거 있잖아. 쿵짝쿵짝쿵짝 하고. 뭐야, 저, 컴퓨터. 어? PC방.
노래방 그런 직업이야. 근데 이게 관이 직업이잖아. 그죠? 병화가 술에 들어가 있잖아. 해가 지가지고 어? 술시 되면은 쿵짝쿵짝 하는 데가 어디야? 방장사, 술 먹으면서. 노래방. 네? 노래방 아니야. 나이트클럽이야. 나이트클럽 사장이야. 술 마시는데 쿵짝쿵짝하고 하는 거 있잖아. 나이트클럽 사장이야. 돈 잘 벌어. 언데 여자 묘지를 가지고 있잖아. 그지? 재고를 가지고 있잖아. 뭐 자기 뭐 관계 전부 여자니까. 나 여자 마음에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여자가 없겠지. 그지? 그건 잠깐 못 가는 거야. 그리고 또 이게 있잖아. 이게 예? 요때도 문제가 있겠지. 그지? 요때도 문제가 있겠지. 그지? 요때가 뭐야? 일찍이. 일찍이. 요게 정을기잖아. 이거는 관이고. 어? 을은 뭐야? 재고. 어? 기는 뭐야? 인생이네. 그지? 이 미토가 갑목이잖아. 그지? 갑목이라도 인목에 가깝지. 그지? 여기는 여자가 들어있고 자식하고 같이 들어있지. 자식하고 여자하고 같이 들어있죠. 그러면 무슨 일이 있겠어? 술미행이잖아. 여자가 임신 3개월에 간 거야. 자기가 스스로 목숨 끊었겠지. 그죠? 그 죄가 엄청난 거야. 잠깐 못 가는 거야. 3개월? 어, 질문 잘했네. 그때 예리해. 갑목의 묘지제. 38목이제. 맞제? 술미형이제. 삼형이제. 그래서 3개월이야. 그 한마디 다른 거 필요 없이 너 첫사랑 애인이 먼저 갔네. 그것도 애기 임신 3개월 만에 완전 빵 가버린 거야. 당신 그 어? 애기하고 여자하고 천도 안 해주면은 당신 죽어도 결혼 못한다 그랬어. 그때 말 안 들어. 왜 말 안 듣냐? 캐톨릭이야. 캐톨릭이야. 캐톨릭. 아, 캐톨릭.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성당에 가서 신부님한테도 또 해달라 그래. 그것도 하긴 하거든. 하긴 해도 옳게 안 돼. 그러니까 한번 해주라 그랬어. 해주면 더 잘 될 거 아니야. 장사도 잘 되고. 또 이 봐봐. 술미형이니까 여자 때문에 얼마나 일이 많은 관제도 많다. 여자 때문에 관제 만날 그 관제잖아. 그 걸리는 게 그거잖아. 그지? 또 이 자체로 보면은 편인이잖아. 조부가 될 수도 있고. 또 이거는 갑목이니까 갑목은 뭐야? 나한테는 정제에 해당되잖아. 그죠? 정제니까 아버지 형제도 되지. 그죠? 뭔가를 찾으면은 또 이걸 보면은 이게 뭐예요? 나한테 편관이잖아. 편관. 그죠? 편관은 우리 조상 중에 누구예요? 고조. 예? 편관은 고조 할아버지야. 또 정관은 정조 할머니야. 응? 이럴 때는 고조 할아버지가 두 군데, 고조 할머니가 두 분이겠지. 그죠? 정조 할머니가 정관이니까 정조 할머니가 뿌리가 몇 개예요? 두 개잖아. 그제? 여기도 뿌리가 있고 여기도 뿌리가 있잖아. 여기도 뿌리가 있어. 정조 할머니가 제가 상가도 할 수 있는 거야. 그죠? 정조 할머니가 또 제가를 했다고 할 수 있겠죠. 그 정조 할머니도 세 분도 될 수 있단 말이야. 또 만약에 이건 남자 사주기 때문에 연하고 월은 친가야. 일하고 신은 외가도 될 수 있고 또 처가도 될 수 있는 거예요. 에?
여자는 시집이 될 수가 있겠지, 그지? 이거는 집 바깥이야. 그래서 외가가 될 수 있죠, 그죠? 그죠? 그래서 정조 할머니 평관이 여기에 뿌리를 박고 있는 거야. 에? 그렇게 외할머니가 평관이거든. 인수의 인수가 평관이란 말이야. 외할머니가 두 분일 수 있죠? 그죠? 전에 내가 공경을 할 때 당신 정조 할머니 두 분이 맞아요. 스님이야. 당신 외할머니도 두 분이 맞아요. 시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. 이 사주 하나에 참 비리가 참 많이 나오지, 그제? 이 글자 그거 가지고. 그래서 이 사람은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잖아, 그죠? 어릴 때부터, 나이 들기 전부터 여자 하나 보냈고, 또, 나이 들어서도 또 여자 보내는 거야. 얼마나 여자들한테 한이 맺히게 만들겠나, 그죠? 그 전부 다 여자들이 뭐야? 전부 다 숨어 있는 여자들이야, 그죠? 천간에 나타나 있는 게 없잖아. 어? 지지도 없고. 전부 다 숨겨둔 여자들 뿐이란 말이에요. 그것도 미토 속에, 그지? 그런데 여자들이, 옳은 여자들은 아니란 말이에요.